단수천 이렇게 해놓고 그 한정까지 못 잡게 되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한점을 잡았죠. 이제는 백돌이 양쪽 돌이 다 연결은 됐어요. 글쎄 이창석 선수가 생각하는 건 여기를 뭔가 두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뚫는 게 더 좋은가 네. 아니면 여기를 다르게 두는 게 좋은가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쌍립이요. 사실 이쪽도 좀 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중앙 쪽과는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곳을 두고요. 여기를 두는 수로는 쌍립이 가장 좋은 자리였는데 그 이유가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때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와 끊어서요. 아... 여기를 흙이 어딘가를 뚫을 때 때리면 네. 일단 끊어져 있다 아... 그런 판단이었거든요. 인공지능은. 그런데 백이 그냥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흙이 다시 여기를 쌍립을 쓰지 않고 다시 여기를 뚫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느껴지는 것이 나중이건 바로 나와 끊기더라도 이쪽이 거의 선수거든요. 다시 막히면 요 뒤에 세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 나와 끊기는 게 아파서 그냥 이쪽으로 두는 게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지금 여기를 뚫었어요. 서로 지금 여기서 하죠. 약간 갑자기 노타임으로 두면서 실수를 주고받게 되고 마지막 실수를 흙이 뒀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선수 나와 끊죠. 네. 이렇게 돼서는 다시 백이 좀 좋아졌어요. 이제 이런 인류 선수들도 좀 빠르게 판단을 내려서 두게 되면 부분적으로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역시 이렇게 나와 끊어진다면 중앙에 있는 흙 모양이 좀 많이 다르게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를 흙이 뚫는 게 아니라 여기를 쌍립을 지키면서 사실상 이 백돌을 갈라놨으면 백이 끊어져서 흙돌이 약해지는 것과 반대로 흙이 다 연결시켜져서 이런데 상변의 백돌의 약점 이런 것을 엿보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지금은 여기를 두면 이제 흙은 여기를 둬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흙이 다음에 더 이상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점 잡자고 이렇게 두는 건 이건 상당히 이상하고 이것까지 당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사실상 일로 끊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백이 다음에 여기를 머리를 넣는 게 선수예요. 다음에 이쪽을 공배를 채워서 막아가면 이걸 끊어봤자 이 뒤에 요석 석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걸 하나 단수를 이렇게 치고 받아야 여기를 하나 네. 뭐 뚫던지 그냥 빠지던지 해야 되는데 선수로 끊겼어요. 이건 상당히 열버졌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급하게 둔 몇 수가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나중에 복귀할 때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곳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뭐 흙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밋밋하게 끊기는 건 안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후수를 지키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수 한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거를 박정환 선수도 생각은 했을 텐데 그럼 여기서 이걸 여기를 젖혀서 두게 되면 다음에 백이 여기를 단수 칠 때 빵 때림을 허용해야 되거든요. 네. 느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무직하게 끊어가는 게 있고 여기를 직접적으로 응수를 하는 것도 단수를 맞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서 박정환 선수는 이런 식으로 두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런 수가 이 이후의 진행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내려야 되고 또 유리할 때는 약간 좀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수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변화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택이죠. 그렇죠. 흙은 붙이는 한 수로 보여지는데요. 호구는 좀 밋밋해 보이고요. 좀 여유로 바둑이 여유 있어서 여유롭게 둔다면 이런데 기대면서 모양을 정리할 수도 있고. 한 칸도 비슷한 의미이겠는데요. 예, 박정환 선수는 여기 끊는 것은 별로 염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입구자요. 일단 이수도 바로 받아주는 건 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요, 여기가 네. 백이 여기
백의 이거 안 사활로 보면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둔 다음에 적당히 늦춰 받으면 강하게 받는 건 또 이렇게 붙여서 약간 엉겨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해서 적당히 받은 다음에 여기 안형이 있어서 백돌이 위험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백이 이런 데를 이제는 돌이 왔기 때문에 큰 수를 내기는 힘들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붙여 당겨서 찌그러뜨린 다음에 여기를 정리하고 이제 이쪽까지 손이 돌아오면 여기 사활만 문제가 안 된다면 깔끔할 것 같은데요. 네. 박종환 선수가 여기를 받아줄까요? 이게 그렇게 받고 싶지는 싶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렇게 받게 되면 나중에 여기 모양이 다 결정되고 나면 여기가요. 이곳을 먼저 젖혀있고 그리고 이쪽을 또 빠져서 젖혀있고 몇 집 이리당 저리당이거든요.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로 먼저 압박을 가하죠. 자, 그렇게 뒀어요. 그러면 이제 백이 이걸 하나 나가고 이걸 나가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기가 흑돌이 선수라고 본다면 여긴 나가야 되고 이때 여기를 이렇게 둬서 이걸 이렇게 교환시키고 그냥 이렇게 막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를 단수 쳐서 응수를 타진할 수도 있어요. 요것도 백의 입장에서 상당히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해요. 이 자리도 무리하면 되거든요. 자, 그것 미르니까 뭐 노타임으로 사실상 받았고요. 뭐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까 그 생각하고 있겠죠. 네. 지금 예, 일단 찔렀고요. 자, 여기서 인공지능은 여길 들여다보라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끊지 않을 바에는 이 들여다봐서 흙이 연결을 하더라도 여기 안형이 생기는 게 이렇게 흙이 그냥 연결시켜주는 것과 차이가 많은 건 박정환 선수도 뭐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게 어려운 판단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둬서 받을 때 여길 늘어서 여길 받지 않고 여길 두게 되면 여기를 둬서 이쪽을 이렇게 끊었을 때 이거는 흙이 너무 괴롭죠. 네. 예, 이건 여기서 다음이 없습니다. 예. 예, 단수를 쳤어요. 뭐 의미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흙이 지금 이렇게 버티기에는 이렇게 해서 흙이 버티는 건 이건데 팩감도 없을까요? 아, 이렇게 버티면 근데 이렇게 버티는 게 약간 좀 무리인 것이 백이 여기서 이런 데를 그냥 막 둡니다. 이렇게 막 여기 두자고 할 때 흙이 이거 때릴 수는 없고 연탈 당하니까 여기 뭔가 나와서 원래는 안 되는 수인데 이렇게 두면 뭐 패를 해요. 이렇게 뭐 한두 패만 나오면 이거 푹 끊어서 패감을 쓰고서 이을 때 이렇게 그냥 이어버리면 이게 끊어지면 이거 못 살죠. 이거는 여기가 자충이 뭐 나가는 것도 잘 안 돼요. 이 돌까지 걸려서.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흙이 다른 데를 팩감을 쓰는 거는 그냥 이거 안 받아버리고 여기 뭐 하면 그 어떤 팩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형세에선 우중앙 사이즈가 너무 크죠. 예, 안 되죠. 중앙이 저 상변이 안 잡히더라도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두터워요. 네. 지금 박종환 선수 시선 보셨습니까? 여기 우하기 쪽 쳐다본 거? 보셨죠, 지금 여기?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바로 패를 들어가는 것도 여길 단수 칠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힐끔 쳐다본 네. 겁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패감이 있는데 괜찮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면 박정환 선수는 오히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안 받았을 때인데 여기 사활을 보면 되는데 이번 사활은 또 박정환 선수가 일가견이 있거든요. 뭐 흙이 다른 식으로 두는 건 안 되고 오직 뛰는 것뿐이 안 되는데 이걸 뒀을 때 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식으로 두는 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뒀다고 보고 흙이 두 수를 둬서 뭐 백을 잡는 건 오직 여기 돌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인데 그러면 이게 사활 푸는 요령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흙이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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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안 되면
여기 찌를 때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활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야 되고 이걸 붙이게 되면 뭐 다음에 이것뿐이 없죠. 백이 패를 안 내려고 그냥 두는 건 여기가 선수해서 이건 사고가 나는데 여기를 단수 칠 때는 이 돌은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 돌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패뿐이 없는데 그럼 패하면 안 되죠. 네. 또 만패 부쳐가면 그만이니까. 자, 이제는 박종환 선수 초읽기에 다 몰렸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면서 두는 걸로 봐서는 이 바둑을 질질 끌겠다는 뜻이 아니고 패를 들어가겠다 그 뜻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송규상 김규리입니다. 저희 바둑TV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바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